최근 추세를 보면 미국 국채 10년짜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채권 금리 상승에 따라서 어떤 이제 주식이나 뭐 ETF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혼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 채권의 금리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채권의 금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표면 금리, 그러니까 채권 증서에 몇 년 뒤에 혹은 일정한 기간 뒤에 몇 퍼센트의 이율로 지급을 하겠다라는 그 금리가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5%면 5%, 10%면 10%, 그게 표면 금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바뀌지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시장 금리인데 어떤 채권이 발행되고 나서 그 채권의 수익성에 따라서 이 채권의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 변, 그 채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의 폭, 수익의 폭이 넓으면 금리가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수익의 폭이 적으면 이제 그 금리는 낮아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시장 금리라는 것은 채권의 수익률과 같은 말이며 최근 미국 국고채 10년물이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미국 이제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말도 이제 동일한 말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시장의 금리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서 채권의 어떤 고정 이자는 고정적인 이제 금리는 똑같은데 가격은 같은데 채권 자체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 금리는 올라가는 거다. 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이제 배경 지식을 가지고 금리 상승 다음 시나리오는 이제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나리오를 가져보면 될까 한 세 가지 정도 예상을 해봤어요. 첫 번째, 금리가 우선 상승을 하죠. 그러면은 보통 은행의 대출 금리도 상승을 해요. 그래서 이 대출 금리가 상승을 하면 은행이나 보험사들의 이자 수익이 증가를 하게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은행이나 보험주에 베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은 은행이나 보험주 관련된 이제 주가의 현재 위치와 향후 이제 뭐 전망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나머지 부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미국 경기 부양에 의한 채권을 이제 발행을 하는데 이때 통화량이 막 증가가 되는 현상을 가지게 되겠죠. 채권을 막 발행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공공사업이든 뭐 민간사업이든 그래서 국가가 보증하는 채권을 막 발행한다는 것은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요. 이 통화량이 이제 돈을 막 찍어내니까 달러는 상승해요. 그러니까 가치는 하락하지만 이제 원달러 대비 이제 이 달러의 상승이 있겠고요. 그 다음 미국 채권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요. 그러니까 금리,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이 채권의 가치는 이제 원래 가치는 계속 하락하죠. 더 싸게 주고 이 채권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수익률이,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채권 수익률은 증가가 되겠고요. 미국의 주식이 하락을 해요. 채권에 투자를 하면은 기존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팔아서 채권 사는 거죠. 외국인의 한국 주식 및 채권도 매도가 돼요. 주식은 당연히 이제 매도가 되는 거고 같은 채권이지만 미국 채권이 더 수익을, 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한국 채권도 팔아서 미국 채권을 사는 거죠. 그리고 미국 채권과 한국 채권의 이제 금리가 역전되거나 비슷하게 되면 다시 한국 채권을 사게 되죠. 그래서 한국 국채 금리도 상승하게 되겠고요. 한국 채권이 상승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국내의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되겠고요.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봤을 때는 인버스 ETF에 베팅을 하는 거죠. 주가가 하락하는 이제 뭐 코덱스 인버스 200 같은데 베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ETF에. 다음, 금리가 상승을 하면 통화량이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급여 인상이나 소비도 증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아, 내가 돈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예전보다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으니까, 혹은 급여를 좀더 받는 것 같으니까,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급여 인상이나, 특히 급여 인상이 실질 물가 인상에, 이제,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죠. 실제로 내가 돈을 벌고는 있지만 물가상승률이 급여상승률보다 높아버리면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는 거죠. 특히 농산물이나 원자재 쪽에 가격 상승이 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곡물이나 원유 관련된 ETF에 베팅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모든 종목들 다 살펴보는 건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대표적인 은행이나 보험주 몇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신한지주예요. 대표적인 은행주죠. 차트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아직 어떤 가격의 변곡이 오진 않았어요.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얘가 막 본격적으로 막 이걸 뚫어가지고 급등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추세선을 그었을 때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있어서 가격 상승에 열린 공간은 상당하다. 이제 그렇게 봐줘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이 코로나 시점부터 이렇게 저점 저점을 이렇게 이어봤을 때이 부분 확대를 한번 해보면요. 이런 저점 찍었을 때 이렇게 매수가 들어갔다면 이제 좀 좋은 수익률을 거두지 않았을까.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여기서부터는 계속 오를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한 번씩 눌러준다면 이 추세를 보고 자기가 어떤 추세선을 긋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추세선 저점에 접할 때마다 혹은 장기 이평선들 여기 뭐 241선 뭐 중기 이평선, 121선 이런 데한 번씩 접할 때마다 한 번씩 매수해 볼 만하다. 자, 그다음 뭐 하나금융지주는 좀 전에 보면은 여기 신한지주는 481선을 뚫지 못해서 본격적으로 강하게 올라갈 것 같진 한데 상대적으로 하나금융지주는 여기 481선을 올라타고 안착을 했어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한번 눌러주고 두번 눌러주고 이제 가는 모습 내지는 최소한 박스권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가는 모습 그래서 다음 주에 주가가 하락 이런 방향으로 하방으로 틀지 상방으로 틀지 아 여기서 바로 상방으로 틀지 그거 한번 눈여겨봐야 될것 같고요. 차트 길게 살펴보면은 주가가 어떤 그 가격이 대상승할 수 있는 어떤 변곡이 이제 이 종목은 왔다 이렇게 그었을 때이 부분에서 가격의 변곡이 온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금융지주가 신한지주보다는 조금 더뭐 빨리 움직일 수도 있다. 지금 가격이 눌리고 있는 상황. KB금융도 이제 그 하나금융하고 비슷하죠. 차트 길게 보면은 이렇게 가격의 변곡이 왔고요. 추세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큰 추세는 이 밑에 있는 이 추세선을 이렇게 했고, 작은 추세선을 긋는다면은, 뭐, 요 정도에서 혹은 요 정도에서 이렇게 그어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언더슛으로 해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한 번씩 밀릴 때 매수 타점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동일한 금액을 동일한 이제 뭐 기간에 혹은 눌렸을 때 매수해 볼 만하다. 그다음 기업은행. 기업은행도 이제 조금 차트가 조금 더 횡보가 더 나와야 되겠죠. 그죠? 지금 가격의 변곡이 온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봤을 때뭐 고점을 이런 식으로 이어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폭은 상당히 있지만은 어떤 드라마틱한 가격의 변곡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은 이제 뭐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저점이 기존에 여기였고요.
이렇게 또한 뎁스를 높였고요. 저점이 두번 정도 높아지면은 이제 추세를 상방으로 돌려가는 것들이 보통 제가 이때까지 관찰한 주식의 패턴이었어요. 저점 테스트는 한두번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점 테스트 한 번, 여기서 또 두, 이 라인대에서 두 번, 두번 하고 이제 방향을 좀 올려서 틀지 않을까. 수익률로 보면은 이 밑에 있는 이제 여 기업은행이나 아까 봤던 신한지주 같은 것들이 481선 밑에 있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로 봤을 때는 앞으로 먹을 수 있는 공간들은 더 이제 높기는 하겠지, 많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먹을 수 있는 공간들이요. 하지만은 시간은 더 걸릴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바라봅니다. BNK 금융지주, 부산은행이죠. 얘도 이제 지금 이렇게 딱 뚫어서 481선 뚫었다가 한번 정도 눌리면 요렇게 한번 사볼 만한 거죠. 요런 가격대가 왔을 때. 지금 요런 종목들은 아마 추세를 좀 돌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이제 뭐 고점에서 고점 이렇게 좀 돌리면 뭐 아직까지 추세를 확실하게 돌린 건 아니네요. 또 작은 구간에서 봤을 때는 이제 돌렸어요. 이 부분에서 이제 돌린 모습들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저점을 이렇게 저점 라인 한 번, 두 번, 저점 라인 두번 정도 테스트하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올리는 쪽으로 추세로 이제 가더라고요. 그리고 일정 수준 가다가 또 이렇게 횡보가 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번 가고. 그 다음은 대구은행. 예전에 DBG 금융지주 대구은행이었죠. 그죠? 얘도 보면은 저점이 이 라인 한 번, 그리고 저점 또이 라인 한 번, 그리고 또한 번, 요건 언더슈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저점 라인 요 정도 잡으면은, 자, 저점 라인 여기 한번 잡고, 여기 한번 잡고, 추세를 돌려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한번 눌릴 때마다, 요런 라인들에서 매수는 가능하겠다. 그다음 뭐 흥국화재, 흥국화재도 큰 그림으로 한번 봐보면은요 추세가 이런 추세로 봤을 때도 이제 가격의 변곡이 확실하게 왔다. 그렇다면은 좀 눌리면 간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자 저점 여기 한 번, 두 번, 저점 두번 정도 테스트 크게 하고서. 테스트 두번 끝나면 이제 추세 타고 간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한 3,800원 라인대 뭐이 정도면 또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다음 하나생명. 하나생명도 그림 크게 한번 먼저 살펴보면은요. 자,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큰 하락. 이건 단기적인 추세죠, 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이 부분에서 어떤 가격의 변곡이 왔고, 자, 가격의 변곡이 이제 저점 테스트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자, 여기에서 저점 테스트 한번 일어났고, 여기에서 또한번 일어났고, 혹은 여기에서 한번 일어났고, 여기에서 한번 일어났고, 두번 정도, 보통 두번 정도가 저점 테스트가 일어난 다음에는 가격이 추세를 달고, 일정 순간까지는 상승하더라. 그리고 이게 힘이 좀 이제 한참 올라갔다 싶으면은 이제 뭐 이런 481선 근처에 한번 눌릴 때첫 번째 눌릴 때는 매수 타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눌릴 수도 있고 여기까지 눌릴 수도 있고 안 눌리고 그냥 이렇게 횡보하다가 갈 수도 있고 이런 관점을 한번 보면 될것 같고요. 하나 손해보험 뭐 하나생명하고 뭐 비슷하긴 할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어떤 가격의 변곡이 왔다라고 확실하게 왔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면 7,000원대까지 올라가면 거의 뭐한80% 정도 상승 여력이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보면은 거래도 막 역대급으로 터졌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자 저점 여기서 한번 테스트했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테스트했죠.
그리고 뭐 여기서 한번 더 테스트한 것 같긴 하지만은 어쨌든 추세를 달고 요런 추세 달고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이 지점에서는 이제 막 이게 오버슈팅으로 봐야 되는지 하여튼 급격하게 힘이 겁나 좋아가지고 거래량 빵 터지면서 이렇게 한번 쭉 당겨줬고요. 그런데 이제 주가는 이 481선을 처음에 한번 뚫을 때는 이렇게 당겨지는 힘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보통은 한 번 정도는 장기 평선에 이렇게 수렴하는 경우들을 가지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의 골파기도 살짝 줬네요. 하지만 요 481선 근처에서는 밑으로 내려갔던 애들도 이렇게 위로 481선 근처로 당기게 되고 올라갔던 애들도 다시 481선 근처로 당겨지게 되는 어떤 인력적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요런 종목들도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뭐 이런 정도의 추세선을 그어놓고 봤을 때 뭐 눌리면 산다. 근데 이제 지금 가격대에서는 뭐 480선 근처에서는 한번 사볼만 하다. 그래서 횡보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은 횡보가 어느 정도 되면은 가격대가 약한 때에서 일목균형표에 가격의 매물대가 약한 때에서 한번 뚫어주면서 전고점 4,700원 이상 한번 뚫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 다음에 삼성생명. 삼성생명도 우리나라 최고 생명보험회사죠. 자, 추세의 가격의 어떤 변곡적인 측면 여기서 충분히 와줬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가격의 변곡이 온 다음에 가격이 눌림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상승하고 다시 눌리고 상승하고 이런 모습들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자, 저점 라인 두 번 정도 높여진다 그랬잖아요. 저점 라인 한 번, 저점 라인 두 번, 그리고 추세 이런 추세 타고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깨버렸죠. 그죠? 이걸 사정없이 깨버렸기 때문에 이 400 원래 만약에 이걸 좀 덜 깨고 간다면 481선까지 올 건 아니고 333일선 정도까지만 갔을 것 같은데 이 추세를 강하게 깼기 때문에 이 장기 이평선에 한번 터치하고 다시 여기서부터 나 다시 시작할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저점 라인들을 이렇게 이어봤을 때 이 상승 추세는 무시 못하는 이제 강력한 상승의 추세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삼성화재. 삼성화재도 이제 큰 그림에서 한번 보면은요, 자, 대세 하락 이 가격의 변곡을 얘는 이겨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확실하게 이제 뭐 이렇게 상승으로 돌렸다 하려면은 이 라인 때 한 20만원대, 19만 5천원에서 20만원대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게 뭐 좀 확실하게 가격의 변곡이 왔다 싶겠는데 요때 기회였는데 뚫다가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쳐맞고 심하게 눌려가지고 가는 모습이고요. 저점 테스트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얘는 지금 요 부분에 이제 한 요 정도 부분에서 저점 테스트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요 정도 지금 현재 가격이나 한 요 정도 17만 8천원 라인에서 저점 테스트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추세로 아마 가지 않을까. 여기서 이렇게 한번 저점 테스트 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오늘은 국채 금리 이제 그 상승에 따른 뭐 이제 내가 어떤 주식에 이제 투자하는 게 맞을까 뭐 그런 것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미국 국채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아직 뚫지는 못했어요. 한 2,000달러 정도 와야 가격의 변곡이 왔다고 싶은데 지금 1577달러에서 2,000달러까지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 단기적으로 국채 금리가 상당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 국채 수익에 따라 가지고 이제 미국 국채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다른 유로 국채들도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국채 관련된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나름대로 작성해 보시고 그리고 투자를 한번 이어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